자, 보세요. 레슬링에서는 이제 손싸움을 하잖아. 근데 내가 머리에 손을 올리거나 목을 잡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머리에 손을 올릴 때 상대방이 손을 이렇게 지금 레슬링에서 잘 배워가지고 잡죠. 근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쳐낸단 말이야. 그럼 내가 계속 이렇게 머리를 할 수 있어. 근데 만약에 잡아 그렇지. 이렇게 잡으면 손을 더 이상 못 치죠. 근데 이렇게 잡는 거야. 뭔지 알았지? 맨날 이렇게 쳐내기만 하니까 내가 상대방이 계속 머리를 치는 거야. 근데 보세요. 자, 했는데 이제 우리가 레슬링을 다 배웠어. 근데 했지만 또 다른 또 세계가 있잖아. 손 올리는데 딱 쳤어.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뭘 할 거냐면, 자, 손목 잡고 이렇게 뜯어내는 거야. 다시 손목 잡고 이렇게 뜯어내는 거야. 그러면 손이 이렇게 올라가면 두 팔 한 팔 잡는 거예요. 다시 이쪽으로 두 팔 한 팔 잡는 거야. 상대방이 레슬링을 배웠다고 해서 손을 쳐내도 나는 그 다음 수가 있어야 돼요. 잡고 뜯어내고. 만약에 반대손이다. 이렇게. 요게 자연스럽게 나와야 돼요. 다시 해보세요. 하나, 이렇게. 자, 손이 지금 이렇게 제대로 잡는 사람들은 이렇게 꺾어서 잡는단 말이야. 지금 구멍이 여기 있을 거야. 그러면 이렇게 돌려주는 거야. 이렇게. 이게 그냥 뺄라 그러면 안 빠져요. 돌려야 돼. 바깥쪽으로 돌려주고 그 다음에 손 하나가 여기 삼두 쪽으로 갈 거예요. 요거 한번 연습해 볼게요. 요거까지만. 자, 샥샥샥. 이제 상대방 파트너가 올려봐요. 잡았는데 뜯었지? 뜯어봐. 뜯어서 두 팔 한 팔 잡자. 이렇게 잡을 때 이거 딸려가 주지 마봐. 올려. 이렇게 끌어주는 거야. 뒤로. 땡겨줘. 안 딸려가야 돼. 너 해봐. 그렇지, 이렇게. 보통 이렇게 안 딸려가거든요. 이렇게 가지도 못해. 이렇게 끌고 온단 말이야, 이렇게. 근데 끌려가지 않고 이렇게 땡겨가 주는 거야. 다시. 이렇게. 그럼 요 자세가 나와요. 서로 끌고 있는 자세. 올려봐. 요 자세가 나와요. 이렇게. 이렇게 밑으로 끄는 거예요. 앞, 내 몸 쪽으로 끌지 말고 밑으로 끌어가, 밑으로. 근데 이렇게, 요게 되면 뭐 어떻게 할 수 있냐? 끌어봐. 같이 따라 들어가는 거지, 같이. 인사이드 태클을. 근데 우리 인사이드 태클까지 일단 하지 마시고, 일단 뜯어서 끄는 것까지. 땡겨가게. 그리고 요 정도. 요 정도만 딱 걸어놓는 거야. 그러다가 상대방이 힘이 들어간다 그러면 그냥 쭉 따라가는데 머리를 빼지 말고 상대방 이 팔을 이렇게 묶어. 이렇게 같이 가는 거야. 같이 가는 거야. 일단 해보세요. 끄는 게 손을 주는 거겠죠. 머리를 주고 끄졌어. 땡겼어. 또 내가 이거를 이거 지금 우리가 안 끌려가는 걸 연습했잖아. 그죠? 안 끌려가지고 따라 들어가. 그렇지.